줄게. 매일 너와 함께 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문혜영님이 볼륨을 높여요는 공기청정기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에 공기청정기 오프해요. 절전 방송 볼륨 고마워요 꾸띠 하셨고요. 이루자님이 제 이름은 정화인데요. 저도 이름을 걸고 미세먼지 제거할 수 있게 한몫할 수 있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는 라디오 시청자 애청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괜히 공기청정기 같은 방송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된 김에 미세먼지를 한번 빨아들여 볼게요. 아, 큰일 났네요. 자, 심호흡하고요. 매일 밤 창피해서 이불을 차게 되는 죄송해요, 여러분. 해놓고 이렇게 웃길 줄 몰랐어요. 오늘도 이불 킥입니다. 오늘은 강미영님의 사연이에요. 얼마 전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너는 진짜 동안인 것 같아. 어떻게 늙지도 않냐?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 야, 무슨 소리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너야말로 진짜 똑같아. 그리고 넌 몸매도 예쁘잖아. 내가 무슨 몸매가 예쁘냐? 절대 아니야. 안에 숨겨진 살이 장난이 아니다.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너 몸매 진짜 부러운데.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됐어. 얘가 왜 이래. 뭐 차라도 마실래?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잖아. 너 학교 다닐 때도 인기도 많았고 지금도 인기 많잖아. 야, 인기는 무슨. 이제는 인기도 없어. 솔로인 거 보면 모르겠냐? 걱정 마. 너는 예뻐서 시집도 잘 갈 거다. 아, 참, 말이라도 고맙다. 너도 동안이라서 연하 만날 것 같았고. 연하 남친 생기면 한턱 쏴라. 그래, 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비틀비틀 대면서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유, 참, 잘들 노네, 잘들 노라.
뜸뜸했었지. 목소리 안에서 몰아볼 뻔했어.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 무리한 보람인데 너무 비인간적인 건 아닌지 무슨 당분간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your band. 오늘도 이불킥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지크와 피처링한 박보람의 예뻐졌다 였습니다. 김승근님이 선곡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크크크 하셨고요. 미술관녀 파출소님. 어라 그 아저씨 우리 회사 노부장님 같은데 꼭 이러던데 무시하세요 하셨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을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명심님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친구와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데 옆에 학생들이 저와 친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하셨네요. 이렇게 뭔가 핑퐁핑퐁 하듯이 번갈아서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여자들은 얘기하다 보면 계속 뭔가 칭찬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오랜만에 만나서의 인사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경환님은 술이 취해서 그런 거지 이쁜 사람들끼리 잘 논다고 정말 잘 논다는 의미로 칭찬한 걸 수도 크크 어감에 오해가 있던 듯 크크 하셨고요. 정말 이럴 수도 있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타협하는 건가? 전성욱님 아저씨의 술로 생긴 용기군요. 크크크크 맨정신에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크크크크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사실 만나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게 거짓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것 좀 어느 정도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여자들끼리 허투루 하지는 않아요. 갸우뚱 하시는데 그건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뭐죠? 뭐 말씀하시려고요? 서로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왜 여자들은 거울 보면 자기가 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더 만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다른 타인 다른 여자를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외모를 칭찬을 하는 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끝까지 못 믿으시는 그런 표정. 근데 그분은 어디서부터 그 대화를 듣고 계셨던 걸까요? 어쨌든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기로 합시다. 제가 화장품 상품권 선물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불킥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